저는 사실 그 가끔 너무 그리워요. 그 우리 성우분들께서 해주셨던 그 외화. 네네네. 저는 일부러 그래서 저 유튜브나 이런 걸로 예전 그 더빙 영화 많이 찾아보거든요. 네. 목소리 톤이 좀 시대 따라 좀 바뀌어요. 아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렇죠. 예전에는 뭐 성우들의 연기도 80년대, 70년대, 90년대 초반까지는 남자들은 소위 그 중저음의 목욕탕 목소리, 오래간만에 같이 누워보는 건 뭐 이런 거. 그런 목소리가 대세였다고 한다면 이제 90년대 애니메이션 시대가 되면서 아, 예. 미성의 목소리들이 어떤 아, 예를 들면 어떤 아, 예. 교회 오빠 같은 목소리? 아 약간 예. 아. 안녕 체리야? 일찍 일어났네? 안녕 체리야? 야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온 목소리잖아.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지금부터는 이 미성의 목소리는 유지가 되고 거기에 이제 정의감과 의협심들이 이제 보태져서 안녕 체리야! 난 널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! 바람의 상처! 뭐 이런 거. 아주 원래. 아, 약간 이게 파워풀하고. 네, 힘있고. 약간 정의감 네네. 있는. 아, 근데 한편으로는 참 이런 게 부럽다. 내 나이대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. 성우분들은. 안 진짜 그렇잖아요. 혹시 좀 그 성우분의 입장에서 성우에 대한 그 편견, 오해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제작자분들도 그렇고 자꾸 성우를 연기의 기능인? 기능적으로, 아. 기능인으로 생각들을 아. 하고.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쉽게 작업하는 것 같거든요. 아, 아 맞습니다. 그래, 세상에 쉬운 거 없죠. 예.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화 더빙을 한다 그러면 그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 뭐 짧게는 수개월, 길게는 몇 년씩 찍고 그렇게 만든 영화를 너댓 시간 내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. 영화를 더빙을 할 때. 영화를 만드는 제작진들이 들인 노력에 비하면 저희 노력의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밀도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. 아, 그렇죠. 그 노력의 밀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기능적으로 굉장히 숙달될 수밖에 없어요. 진짜 저거들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너무 부럽다, 뭐 좋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더라도 그 밀도가 그 목소리를 내기까지 어마어마한 거죠. 어마어마한...